제보를 받고 찾아간 병원. 안녕하세요. 그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네, 저희 병원에 특이하고 별난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제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니 얼마나 유별나게 제보까지 했다나? 아 원장님 제가 방송국에 제보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유. 제보 감사합니다. 되게 평범한 의사 같은데. 네. 가끔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긴 듭니다. 아 근데 한번 관심 있으면 지금 퇴근 시간이 되니까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과하다는 건지 일단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뭘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게 또 뭐예요? 에? 눈길 가는 곳마다 뭔가가 가득 들어차 있는데 무려 250평 공간의 벽면을 빼곡하게 채운 물건들의 정체는 혹시 장난감? 예, 장난감. 동심의 세계로 다 오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저는 주로 움직이는 장난감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와. 오로지 움직이는 장난감만 모은다는 주인공. 악기를 연주하는 장난감부터 가만히 있는 거 말고 다 움직인대요. 예. 음악이 있는데 춤이 빠질 소리야. 실제 영화 속 움직임도 재현 가능. 어우 시원하다. 화장실. 고양이 있다니까 조용히 하라고요. 오우. 움직이는 장난감은 이 손 안에 김태우 씨를 소개합니다. 다 움직이는 장난감들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손 닿는 대로 장난감 하나 들고 아, 버튼을 야. 누르자. 아. 아. 신나요, 신나요. 오빠, 달려! 따라. 이 장난감은 가위바위보를 하는 장난감입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정확하게 가위바위보. 오! 와, 근데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이야, 장난감이랑 어? 가위바위보도 가능할 줄이야. 이번엔 좋네. 네. 이게 무슨 장난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같이? 일단 다리 한번 차보세요. 예. 시작 한번 뛰는 겁니다. 네. 시작! 일단 뛰고 보는 제작진. 뛰어야 되네요. 아, 센서의 움직임이 인식되면 장난감도 그 속도에 맞춰 움직이는 것. 평소 숨쉬기 운동만 하는 제작진 제대로 걸렸다. 힘들어 재밌죠? 힘들겠네요.